네? 그게 무슨... 저 혼자 여길 지키고 있으라고요? 그래 임마! 네 말대로 미친 탈영병 놈들이 저렇게 돌아다니는 게 사실이면 지금 버스로 돌아다니는 건 그냥 자살용이나 다름없잖아! 움직일 일이 있으면 눈치 못 채게 조용히 걸어다녀야지! 당분간은 여길 거점 삼아서 숨어 지내는 수밖에. 그러려면 우선 식량이 필요하니 주변 편의점 같은 데라도 털어봐야지. 그치만 걸어다니는 것도 위험하잖아요! 밖에는 저놈들이... 뭐 그건 딱히 걱정 안 해도 돼. 한두 마리 정도 나오는 건 별로 문제 없을 테니까. 그래도 적어도 한 명은 여기 남아있어야 하니 너한테 맡기는 거고. 진짜 다시 돌아오는 거 맞죠? 저 혼자 여기 내버려두고 도망쳐버리는 건... 우리가 뭐하러 그런 짓을 해? 걱정하덜덜 마. 너희 아빠랑은 꼭 다시 만나게 해줄 테니까. 김 회장한테는 이래저래 신세진 게 많거든. 잡담 그만하고 빨랑 나오쇼. 어두워지기 전까진 돌아와야 하니께. 그럼 차 잘 지키고 있어라. 예, 다녀들 오세요. 그래, 그동안 호감작해놓은 게 있는데 설마. 게다가 그 아저씨인 우리 아빠가 누군지도 알고 있는데 저 녀석들한테도 나는 엄청 중요한 인물일 테니 버리기야 하겠어? 그나저나 그 자식들 분명 나갔을 때랑 다른 차를 타고 있었던 것 같은데. 게다가 얼핏 봤을 때 운전하고 있던 놈도 이원이 그 새끼도 아니었단 말이지. 그렇다는 건 운항에 도착하긴 했는데 나랑 같은 장면을 보고 탈출한 뒤 다른 일행이랑 합류한 건가? 그래! 어쩌면 방금 내가 했던 말이 전부 사실일지도 몰라! 다른 군용차량에 다른 군인들! 임기응변으로 지어낸 이야기였지만 탈영병 집단이라 생각하면 모든 게 맞아떨어진다! 내가 그럴 줄 알았어! 쓰레기 같은 놈들! 겉으론 착한 척 엄격한 척 오지게 하더니 이제야 본성을 드러내는구먼! 얼핏 스쳐본 것만으로도 이 정도까지 진상을 떠올리다니. 역시 나란 놈은. 그나저나 이제 어떡한다? 저쪽이 집단이면 여기 4명만으로 복수하는 건 당연히 무리일 거고, 역시 원래 계획대로 세력을 불리고 아빠를 먼저 찾은 뒤 확실하게 조져버리는 편이 좋겠지. 어? 뭐야? 벌써 돌아왔어? 오랜만이다 이 쓰레기 놈들. 어? 뭐야? 여기 있던 다른 놈들은 어디 갔어? 그러는 그쪽이야말로... 내가 먼저 물어보지 않았나? 뭐야? 대체 뭐가 어떻게... 아니, 진정하자. 당황하면 안 돼. 쿨이 저라 김기관.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는 거야. 이 영감이 말하는 다른 놈들은 10중 8구 그 세 사람. 방금 전 말투나 태도로 봤을 때 아마 적대적인 관계. 그렇다는 건... 그 자식들... 영감이 올 걸 알고 나를 미끼로 버려두고 도망친 건가? 애초에 넌 뭔데 여기 있는 거지? 그놈들하고 무슨 관계야? 납치당했어요. 뭐? 납치? 이 자식이 어디서 되도 않는 구라를? J그룹이라고 아시죠? 거기 회장이 저희 아버지시거든요. 여기 있던 국회의원 아저씨가 저 알아보고 써먹을 수 있겠다면서. 그 새끼들 역시 나오자마자 이딴 짓을. 역시 사회에서 격리시켜놔야 했는데. 예? 격리요? 그래, 몰랐냐? 그놈들 전부 탈옥한 범죄자 자식들인가? 네? 탈옥범이요? 뭘 그리 놀래? 애초에 그 의원놈부터가 감옥에 있던 양반이잖아. 역시 그랬어! 어쩐지 나를 배신하더니 진짜 쓰레기놈들이었잖아! 진짜 왜 나는 항상 나쁜 놈들한테 당하고만 살아야 하는 건데! 그래서 결국 그놈들 어디로 갔어? 그게... 아마 식량을 구하러 간다 하긴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뭔가 낌새를 눈치채고 도망간 것 같은데요? 젠장, 눈치 하나는 더럽게 빠르네. 아직 근처에 있을 때 빨리 찾아야... 잠깐만요!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! 저 좀 도와주세요! 여기서 길 따라 쭉 가면 시내에서 생존자 수색하고 있는 놈들이 있을 거다. 그 녀석들하고 합류해. 네? 저 혼자요? 보아하니 너도 군인인 것 같은데 그 정도는 혼자서 할 수 있을 거 아냐? 난 바쁘니까 이만 간다. 잠시만요! 그치만 밖에는... 이놈이다 저놈이다 하나같이! 다들 나한테 왜 이런 거야! 내가 대체 뭘 잘못했다고! 그동안 너무 순진했었어. 당하기 전에 내가 먼저 쳤어야 했는데. 그래, 지금부터라도 마음 단단히 먹자. 더 이상 사람 따위는 안 믿어. 믿을 건 오직 나 하나뿐. 길 따라서 시내 쪽으로 가면 된다 했지. 여기서 시내까지 차로 1-20분 정도 걸리니 걸어서 대략 1시간 안에 도착하려나? 그럼... 조금만 기다려볼까? 생존자 수색하고 있다니까 어쩌면 여기까지 와줄 수도 있잖아. 허참, 가오상하게 이 짬밥에 좀도둑처럼 편의점이나 털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. 불평 그만하고 먹을 거나 더 챙겨.
그렇게 따지면 내가 제일 억울하니까. 그나저나 되게 의외네. 왜 굳이 아저씨가 직접 나온 거예요? 그냥 그 뚱땡이가 대신 나오는 편이 좀 더 안전했을 건데. 그러니까 말이야. 애초에 그 버스 운전할 수 있는 양반이 당신밖에 없는디 그냥 안에 짱 박혀있는다 여도 아무도 뭐라 안 했을 거 뭐하러 위험하게 시리. 아이 시끄러! 말했잖아. 걔 아빠한테 이것저것 많이 도움받았다고. 나도 도리가 있지. 굳이 신세진 사람 자식을 위험한 길로 내보내지는 않거든. 에? 뭐야? 아저씨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는 사람이었어요? 전에 말한 거 들었을 땐 몸값이라도 챙기려고 데리고 다니는가 했더니. 뭐 겸사겸사 보상도 받을 수 있으면 일석이조 아니겠어? 이야 뭐야 잊어보니 제법 의리는 있는 양반이었잖아. 좀 다시 보이는디? 네, 닥쳐! 헛소리 그만하고 다 챙겼으면 부탁할 준비나 해! 너 뭐하냐? 왜 갑자기 오바를... 숙여요! 뭐? 빨리 숙이라고! 임마 이거 왜 이래? 뭐 귀신이라도 봤냐? 저 사람이 왜 여기에? 저 사람? 뭐 누가 있길래? 뭐야? 진짜 저 영감이 여기 왜 있어? 진짜 뭐하는 양반이야? 그 수라장을 혼자 뚫고 우릴 잡으러 왔다고? 뭐야? 우리를 발견한 건 아닌가 본데? 아니, 여기서 저렇게 돌아다닌다는 건 우리가 이 주변에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걸 건데 대체 어떻게... 아, 버스! 우리가 타고 온 버스가 뭔지 알고 있으니까 어디서 그걸 보고... 뭐? 그럼 이럴 때가 아니잖아! 그쵸! 일단 차는 버리고 여기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야... 아니! 그 전에 버스에 들려서 김 회장 아들부터 데리고 나와야 할 거 아니야! 네? 그건 좀... 아저씨한테는 어떨지 몰라도 저희한테는 생판 남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들킬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데리러 갈 필요가 있어요? 몸값 챙겨야 할 거 아니야, 몸값! 그리고... 그래! 거기 총도 있잖아! 그건 챙기는 편이 좋으니... 그래도 그냥 내버려두는 게... 아니, 데리러 간다. 네? 아니 형님까지 왜 굳이... 의리 지키러 간다는데 좀 도와줘. 애초에 안 들키고 가면 되는 거잖여. 에휴 알았어요. 어떻게 되든 난 몰라. 구조대? 역시 기다리는 게 정답... 야 뚱땡이! 총챙겨서 빨랑 나가자! 뭐야 당신들 왜 돌아온 거야? 왜 돌아왔냐니? 그야... 알겠다. 막상 버리고 가려 하니 몸값이 아까웠나 보지. 이번에야말로 날 인질로 쓰려고 작정하고 왔나 보군. 뭔 소리를 하는 거야. 말장난할 시간 없으니까 빨랑 나와. 이 버스 버려야 돼. 아까는 지키고 있으라더니 이번엔 버리고 나오라고. 의심스러운 짓도 적당히 하시지. 아니 뭐가 의심스럽다는 거야 대체. 너 그게 지금 구해준 사람들한테 할 소리냐? 작주! 누굴 바보로 알아? 내가 아직도 당신들 전부 탈옥범인 거 눈치 못 챈 거 같아. 그걸 어떻게. 이제 당하고만은 못 살아. 당하기 전에 내가 선수 쳐버릴 거야. 아그야 좋은 말로 할 때 그거 내려놔라. 움직이지 마! 움직이면 쏠 거야! 기건아, 일단 진정하고 거기서 서라고요! 오지 말라 했다! 내가 못 쏠 것 같다! 너 아저씨 많이 봤잖아! 상식적으로 내가 너한테 나쁜 짓을 할 리가... 오지 마! 오지 말라고 했잖아!